이런 대칭이 부품된 시술을 기입하실 때 모양이 제 등처럼 역삼각형이 나오게 기입하시면 됩니다. 예, 안녕하세요. DC입니다. 오늘 이제 우동단지 돌면회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동단지는 특별히 뭐 KS6이 적용되는 것이 별로 없어서 돌면회도이 어려운 편이 아니기 때문에 거칠기와 공사, 치수기만 깔끔하게 해주셔서 높은 점수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우동단지 돌면회도 알아보러 가시죠! 우선 1번 본체부터 돌면회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흙몬 대신에 부품의 폭각과 전체 길이, 구멍 위치 등을 위주로 치수를 상세히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대칭이 부품된 치수를 기입하실 때 모양이 제 등처럼 역삼각형이 나오게 기입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 치수를 기입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치수를 기입하신다던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치수를 기입하시면 안 됩니다. 위쪽 지도 보시면 이렇게 이제 모양이 역삼각형으로 나오게 기입이 되었죠.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역삼각형에 나오게 치수를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폭값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역삼각형에 나오게 여러분들이 기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쪽 부분 라운드 값으로 치수를 뽑아주시고 총 4개니까 앞에 4다시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각도 값도 여러분이 기입을 해주셔야 이쪽 부분을 이제 모델링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본체 끝쪽 라운드 값도 여러분들이 치수를 뽑아주시고 양쪽이니까 앞에다 2다시 여러분들이 붙여주시면 됩니다. 저 라운드 치수를 넣었기 때문에 전체 길이 참조 치수를 표시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정면도를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면도 대칭이기 때문에 위쪽 치수랑 아래쪽 치수는 역삼각형으로 기입해주시고요. 이 치수는 이제 여기가 이제 원형이 아니기 때문에 지름 붙이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높이 치수들 여러분들 상세하게 이렇게 기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전체 높이가 같은 경우는 치수를 다 기입했기 때문에 중복 치수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양쪽 가로를 해주신 다음 참조 치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높이 치수는 되도록 직사각형 모양이 나오게 기입을 해주시면 되는데 설계자가 이제 보고 설계하기 편하도록 치수를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 치수를 굳이 직사각형 모양으로 만들까로 이렇게 치수 기입할 필요가 없겠죠. 이 높이 값도 마찬가지로 치수를 이렇게 기입하지 않고 이렇게 기입을 하면 설계자가 설계하기 더 불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설계자를 생각하시고 잘 판단해서 이제 누락되는 치수 없이 깔끔하게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쪽은 M3 탭구멍 가공이 되어 있으니 치수를 기입하신 다음 총 4개의 탭구멍이니 4-M3 기입해 주시고요. 완전 나소 깊이 값 6mm를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이제 끼어 맞춤 공차 있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자 호면에 슬라이드가 결합되기 때문에 헐거운 끼어 맞춤 공차 구멍용 대문자 H7을 주시면 됩니다. 아래쪽 축 부분 같은 경우 이제 문제도면은 결합되는 부품은 없지만 키움이 있으면 당연히 다른 부품이 조립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헐건 끼어 맞춤 공자 충용 소문자 H6을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고정 샤프트가 조립되는 구멍인데 헐건 끼어 맞춤 공자 구멍용 H7을 주시면 되고요. 키움 부분도 당연히 키움이 결합이 되기 때문에 중간 끼어 맞춤 공자 구멍용 N9를 주시면 됩니다. 키움 끼어 맞춤 공자는 그냥 N9 이렇게 외우시면 편합니다. 국가 시험에서는 거의 80% 이상의 헐건 끼어 맞춤 공자를 사용하고 그중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구멍용 H7이랑 충용 H6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베어링이 들어간 부분 공차 말고는 H7, H6 이렇게 주셔도 감점은 없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끼어 맞춤이 없는 이런 지수의 끼어 맞춤 공차를 주시면 감점. 끼어 맞춤 공차는 말 그대로 다른 부품과 조립식 끼어 맞춤 있는 곳에 주시면 됩니다. 끼어 맞춤은 총 세 종류가 있습니다. 헐거운 끼어 맞춤, 중간 끼어 맞춤, 억지 끼어 맞춤. 헐거운 끼어 맞춤은 쉽게 부품을 이제 넣었다 뺐다 할 수가 있고요. 중간 끼어 맞춤 부품을 조립 시 좀 빡빡하게 들어간다 보시면 됩니다. 억지 끼어 맞춤은 거의 망치로 때려야지 들어갈 정도로 억지로 끼어 넣는 것입니다. 롤에서 두세 명씩 갱와서 억가하는 거랑 비슷. 끼어 맞춤에는 충룡이랑 구멍룡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부품 조립 시 들어가는 쪽이 충룡, 받아들이는 쪽이 구멍룡입니다. 구멍룡 끼어 맞춤 공차는 영어를 대문자를 사용하고요. 충룡 끼어 맞춤 공차는 소문자를 사용합니다. 꼭 모양이 구멍이 아니더라도 그냥 받아들이는 쪽을 구멍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보여드린 본체 이런 식으로 샤프트가 조립이 되죠. 그럼 들어가는 쪽이 샤프트가 충룡이 되는 것이고 받아들이는 본체 구멍이 구멍룡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샤프트는 조립한 다음 볼트를 고정을 시킬 거기 때문에 쉽게 조립이 되도록 헐거운 끼어 맞춤 공차를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 샤프트의 지름짓은 헐거운 끼어 맞춤 충룡 H6이 되는 것이고 본체의 구멍은 헐거운 끼어 맞춤 공차 구멍용 H7이 되는 것입니다. 키움도 마찬가지로 저쪽에 이런 식으로 키움이 결합이 되겠죠. 그런데 키움은 중간 끼어 맞춤 공차를 주냐면 키움을 이렇게 조립했을 때 이 키움이 이런 식으로 이제 빠져버리면 안 되겠죠. 그럼 또 주워가지고 또 넣어가지고 또 끼워야 하고 엄청 빡치겠죠. 그렇기 때문에 키움 부분은 중간 끼어 맞춤 공차를 주시고 이쪽은 이제 반지름 치수를 뽑으신 다음 참조 치수를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키움의 깊이와 길이 치수에는 KS6집에 있는 공차 값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기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나사의 틈새 부분은 상세도를 사용해서 기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치수들이 작다 보니 그대로 기입을 해버리면 돌면이 너무 복잡해 보이고 깔끔해 보이지 않습니다. 상세도를 사용 안 했다고 하면 감정당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상세도를 사용하면 돌면이 좀 더 깔끔해 보이고 돌면 완성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배치 공간에 부족한 것이 아니라면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템나사 부분은 치수 앞에 M자를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 치수 뒤에는 스레드 값을 뭐 곱하기 1 이런 식으로 기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스레드 값을 제가 만약 1.25나 1.5를 썼다 그러면 곱하기 뭐 1.25 곱하기 1.5 이런 식으로 기입을 해주시면 되겠죠. 하지만 국가 시험에서는 스레드 값을 1로 사용하는 것이 제일 편리합니다. 그 다음 상세도에서는 각도 값이나 라운드 R 값 0.6을 기입을 해주시고요. 지형 값은 저희가 스레드를 1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제 모델링할 때 1.6을 했죠. 그런데 다반도면 치수를 기입하실 땐 저렇게 지형 값이랑 DG 값을 동시에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앞에 지형 값 지수인 1.6을 먼저 기입해 주시고요. 뒤에는 전체 지름 값에서 지형 값을 뺀 DG 값 10.4를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허용차는 호칭지름 3mm 초과하기 때문에 H13 규격지름 있는 그대로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우측면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면된 지수들은 평면도나 정면도에 다 기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30, 48, 66이라는 지수가 있죠. 저 지수를 평면도에서 이렇게 지수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뭐 30, 맨 끝에 걸 뽑으면 이런 식으로 66이 나오겠죠. 높이값도 마찬가지 정면도에서 지수 뽑으면 이렇게 높이값이 20이 나오겠죠. 이쪽에는 홈 이런 식으로 가공인데 이 홈의 높이값은 10mm입니다. 그런데 저 높이값은 여러분들이 정면도에서만 표현을 하시려면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선이 있어야겠죠. 이 선이 이제 여러분들이 뭐 히든선을 변경한다면 지수를 이런 식으로 뽑으시던가 아니면 부분 단면도 처리해가지고 지수를 뽑으시면 되겠죠. 하지만 그렇게 다 기입해버리면 도면이 너무 복잡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치 공간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측면들 하나 더 배치해서 지수들을 분배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가공된 탭구멍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가공된 탭구멍에는 다른 탭구멍이에요. 정면대에서 기입한 4-M3라는 탭구멍은 평면대에서 보이시는 저 4개의 탭구멍입니다. 우측면대에서 기입한 4-M3라는 탭구멍은 평면대에서 저 4개의 탭구멍의 위치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표면 거칠기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면 거칠기의 종류는 거칠기 없음, 거침 다듬질, 중 다듬질, 상 다듬질, 정밀 다듬질 총 5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뒤로 갈수록 표면이 매끈매끈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밀 다듬질 Z 같은 경우는 국가시험에서는 굳이 사용을 안 해도 됩니다. 거칠기 없음은 주물 제품이나 절삭 가공을 하지 않은 부품에 전체 거칠기 주소로 주로 사용을 합니다. W 거칠기는 절삭 가공이나 구멍 가공을 했을 시 다른 부품이나 접하는 면이 없는 곳에 주시면 됩니다. X 거칠기는 절삭 가공 및 구멍 가공을 했을 시 다른 부품이나 조립을 했을 때 접하는 면이 있는 곳에 주시면 됩니다. Y 거칠기는 절삭 가공 및 구멍 가공을 했을 시 다른 부품이나 조립했을 때 접하는 면도 있고 조립한 부품들이 마찰 운동이나 회전 운동이 있는 곳에 주시면 됩니다. 보통 뭐 축이나 베어링, 오일실이 있는 곳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럼 현재 단면도면 거칠기를 한번 보시면 이 D그자 홈에 슬레이드의 결합이 돼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마찰 운동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양쪽 면과 아래쪽 면에 이제 거칠기를 Y를 준 것입니다. 그 다음 이 구멍에는 고정 샤프트까지 조립이 되고 접하는 면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거칠기를 X를 주는 것입니다. 고정 샤프트가 뭐 조립이 돼서 회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Y를 주시면 안 됩니다. 맨 위에 면이 커버렌즈 조립이 돼서 커버렌즈 맞닿는 면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칠기를 X를 줍니다. 그 다음 우측면대 D그점은 가공만 돼야지 실질적으로 부품이나 접하는 면이 없습니다. 그래서 W 거칠기를 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서포트랑 조립이 되면 접하는 면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칠기를 X를 줍니다. 이 부분은 이제 링크랑 조립이 되는 부분인데 링크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회전을 합니다. 그래서 거칠기를 Y를 준 것입니다. 아래쪽에는 고정 샤프트를 고정할 샤프트 칼라가 조립이 되면서 접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X를 줍니다. 본체 바닥 부분은 이제 본체를 고정할 하우징이 조립되면서 접하는 면이 생기겠죠. 그래서 거칠기를 X를 준 것입니다. 그럼 학생분들이 이제 물어보시겠죠. 선생님, 문지도면은 조립되는 부품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저 본체가 무슨 페이지처럼 돌릴 것도 아니고 저렇게 서 있을 수가 없겠죠. 그 다음 키운 부분은 조립이 있기 때문에 거칠기를 X를 주시면 됩니다. 축 같은 경우는 기본 거칠기가 X이기 때문에 거칠기 기호를 안 넣어도 되지만 이 본체 같은 경우는 본체 축이 달려있기 때문에 기본 거칠기가 거칠기 없음입니다. 그래서 거칠기 X 기호를 넣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축이 조립되는 면에 X 거칠기를 주시면 되겠죠. 저기에는 이제 Y 거칠기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 축에 이제 베어링이 조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Y는 아닙니다. 그리고 축의 키움이 가공되어 있다는 말은 고정시킨다는 말이기 때문에 거칠기를 X를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를 생각하시면 돼요. 하우징에 저렇게 축을 이제 키움으로 고정을 하죠. 그럼 저 축에 회전한 것이 아니라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회전운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칠기가 X인 것입니다. 자, 그럼 3D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맨 위에 쪽면은 커버랑 결합이 되죠. 그래서 이면은 거칠기가 X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쪽 면은 서포터랑 결합이 되죠. 그래서 이면도 거칠기가 X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기 D그점에 슬라이드가 결합이 돼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거칠기가 Y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측면대에서 D그점은 자세히 보시면 링크가 왔다 갔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접하는 면이 없죠. 그래서 거칠기가 W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본체 끝에 쪽면은 링크랑 결합이 돼서 링크가 회전하면서 마찰이 있겠죠. 그래서 거칠기 Y가 되는 것이고 위에 보이시는 이 서포트 아래쪽 면도 링크가 결합되는 곳은 당연히 거칠기가 Y가 되겠죠. 그 다음 고정 샤프트가 조립되는 저 구멍은 거칠기가 X가 되겠고 고정 샤프트를 고정한 샤프트 칼라가 조립된 아래쪽 면도 거칠기가 X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3D를 직접 보면서 이해하는 거칠기 하나도 어렵지 않죠. 그 다음 기하공차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하공차는 기어 맞춤이 있는 곳을 위주로 다른 부품과 조립되는 면 거칠기 X 이상의 설계자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기하공차의 종류는 14개 정도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험에서는 원통도, 평행도, 직각도, 동심도, 흔들림 공차 이 정도 5개 정도만 주로 사용을 합니다. 나머지는 한 번씩 사용하는 일이 있긴 하지만 거의 사용을 안 한다 보시면 돼요. 정규강좌에서는 14개 모두 도면에도 기초강좌 때 상세하게 알려드리기 때문에 도면에도 기초강좌를 보시면 됩니다. 기하공차는 하나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해당 강좌에서는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기하공차를 주기 위해서는 데이텀을 잡아야겠죠. 데이텀은 거칠기 X 이상인 곳에 잡을 수가 있습니다. 본체 같은 경우는 밑면마다 이렇게 데이텀으로 잡아주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데이텀 A를 기준으로 위쪽 커버가 결합되는 면은 평행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평행도를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서포터가 결합되는 면도 데이텀 면은 평행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평행도를 주시고요. 링크가 결합되는 면도 동일하게 평행도를 주시면 됩니다. 기하공차는 데이텀을 기준으로 얼만큼 어긋나거나 벗어난 정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평행도를 이제 규제를 했다 하면 데이텀과 규제한 면이 평행에서 얼만큼 어긋난지를 뜻하는 거죠. 그 다음 기하공차 뒤에는 IT공차가 규제한 데이텀의 기호를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국가시험에선 IT공찬은 KS 교육집에 IT 요금을 존중시켜주시면 됩니다. IT공찬을 자세히 적용하는 방법은 정규강좌 토면에도 기초강좌에 딸려들기 때문에 정규강좌 IT공찬 적용법 강좌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국가시험에선 제일 많이 적용되는 지수가 IT 요금공찬 0.009, 0.00이기 때문에 하나로 통일해서 다 기입하셔도 채점에서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IT공찬은 우선 하나로 다 통일해서 기입을 하시고 시간이 남으시는 분들은 찾아서 적용을 한 다음 기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기업맞춤공찬에는 디귿점은 데이터면허 수직을 이루기 때문에 수직도를 주시면 되고 고정사포트가 조립되는 구멍도 수직도를 주시면 되겠죠. 수직도 같은 경우에는 평면이나 폭을 교제할 경우에는 지름 기울을 붙이지 않습니다. 축 직선을 교제할 경우에는 지름 기울을 붙이셔야 합니다. 아래쪽 축에 대해 보시면 기어마초공차가 있는 곳에 직각도를 줬죠. 그런데 이 문제는 일반 축이 아니라 테이퍼 축입니다. 그럼 여기서도 학생분들이 헷갈려 하시겠죠. 선생님, 저 축은 바닥면이나 직각이 아닌데 직각도를 줘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겠죠. 방금 설명해 드렸지만 더 쉽게 설명해 드리면 저 축의 원통면을 직각도로 교제하는 것이 아니고 원통면의 중심선을 직각도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즉, 저 중심선이 데이터면 기준으로 90도에서 얼마나 벗어난지를 교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테이퍼 축이라도 직각도를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키워면 기어맞춤 공차가 들어가 있지만 키워면 기아 공차를 안 주셔도 돼요. 자, 이번에는 2번 서포트를 도면에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포트는 저희가 조합도면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단면한 경로를 표시해주시고 단면 AA라고 주소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지수는 대칭인 부분은 역삼각형 지수를 기입해주시고요. 길이 지수는 직삼각형의 모양이 나오게 기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지수들은 본체랑 동일하게 기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조금 다른 점은 잔입하기 된 곳 구멍에 지름 지수 6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구멍으로 저희가 가공을 하고 끝에 쪽을 날려버렸기 때문에 반대쪽 지수 보조선을 지우고 한쪽만 저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구멍이 두 개이기 때문에 아래쪽 구멍 지름에는 2-1을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상세 뷰디에는 굳이 축적을 키울 필요는 없고 저 부분만 모양을 알 수 있도록 표현해주면 되기 때문에 배치해주신 후 치수만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상세도는 데이터면 기호 알파벳이 안겹지도는 AB를 사용했으면 CD 이런 식으로 알파벳 수는 순차적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거칠기는 본체랑 동일합니다. 고정샤프트가 조립되는 구멍에는 거칠기 X를 주시고 기어맞춤 공차는 구멍용 대문자 HG를 주시면 되겠죠. 선생님, 저기는 거칠기가 Y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학생분들이 있으실 건데 고정샤프트가 저기 구멍이 조립돼서 회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X를 주시면 됩니다. Y를 주는 채점 사이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거칠기가 들어가야 할 곳에 안 주면 감점이지만 우선 주기만 하면 큰 감점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곳에나 다 주시면 안되겠죠. 그 다음 고정샤프트는 접하는 위쪽 면과 본체랑 조립되는 아래쪽 면은 거칠기를 X를 줍니다. 링크가 조립되는 면에 마찰면이 있기 때문에 Y를 주시면 되겠죠. 볼트가 조립되는 카운트 보호 구멍은 W를 주시면 되고 볼트 머리가 닿는 면은 X를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면은 중요한 부품이 결합되는 면은 아니라 W를 주셔도 무방합니다. 3D에서 보시면 저 카운트 보호 구멍이 이렇게 볼트가 조립이 됩니다. 저 볼트 크기보다 조금 더 큰 일반 구멍이에요. 전기소부터 탭 구멍이면 저 볼트를 하루종일 돌려야겠다. 그래서 저 카운트 보호 구멍은 이제 볼트가 본체 탭 구멍까지가 이제 안내자 역할만 할 뿐입니다. 위쪽 구멍도 보시면 이제 볼트 모래보다 구멍이 좀 더 크죠. 그래서 카운트 보호 구멍에는 거칠기를 W를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기하 공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윗면 바닥을 데이터 C로 잡은 다음 이제 링크가 결합되는 면은 평행도 공차를 주시면 되고 고정샤프트가 조립되는 구멍 중심은 데이터면 수직을 이루고 있으니 수직도를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3번 링크를 돌면 해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면도에서는 길이 지수와 폭 지수를 기입해줍니다. 정면도에서는 중심거리 위주로 지수를 기입해주시고 전체 길이를 기입해줍니다. 전체 길이가 참조 지수가 되는 이유는 평면도에 보시면 SR5라고 지수를 기입했기 때문입니다. 링크 끝쪽은 동그란 구형태인데 지수를 기입할 때 이제 SR을 앞에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원통이기 때문에 지름길을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 나머지 지수들을 뽑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구멍 가공된 곳에 지수를 기입해주시고 헐건 기어맞춤 공차 구멍용 HC를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끝에 쪽은 구멍이 두 개인 2-1 앞에 붙여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18과 17수에도 헐건 기어맞춤 공차가 들어가 있죠. 여기는 이제 원통이 아니라 지름 표시를 붙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본체 서포터 사이에 링크가 조립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아랫면, 윗면 거칠기를 Y를 주시고요. 여기 구멍도 고정 샤프트랑 조립돼서 회전하기 때문에 거칠기를 Y를 줍니다. 끝에 동그란 구에도 슬라이드가 조립돼서 마찰 면적이 있기 때문에 거칠기를 Y를 주시면 됩니다. 링크 끝쪽에 문제도면 사이에 조립되는 부품은 없지만 구멍이 있고 홈이 있다는 말은 다른 부품과 조립된다는 말이기 때문에 링크가 움직이면 저 D그자 면과 이 구멍에도 마찰이 생기겠죠. 그래서 거칠기를 Y를 줍니다. 이쪽 면과 아래쪽 면에 고정 샤프트가 조립될 거기 때문에 맞다는 면적이 있겠죠. 그래서 거칠기를 X를 줍니다. 이 링크는 이제 주물 제품입니다. 주물 제품과 이제 가공품을 구분하는 방법은 제가 알려드렸죠. 우선 이렇게 형태가 좀 복잡하고 라운드 값이 있는 부품들은 주물 제품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D그점은 이제 가공을 했겠죠. 만약 저희가 주물이었다면 이렇게 끝에 라운드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면은 가공을 했지만 닿는 면적이 없기 때문에 거칠기 W를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기하 공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면을 데이터면을 잡고 바닥면을 수직을 이루고 있는 기어맞춤 공차가 있는 구멍에 이제 수직도를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여기는 대칭도를 줬습니다. 대칭도는 이제 기하 공차 중에 위치 공차에 속합니다. 중심선을 기준으로 양쪽이 대칭이다 뭐 이런 걸 뜻하는 말은 아니고요. 데이터 중심선을 기준으로 벗어난 크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현재 디귿점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있어야 하는데 중심선에서 이렇게 벗어나버리면 안 되겠죠. 이렇게 중심선에서 벗어나는 크기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대칭도를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3D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문자 서포터 사이에 이렇게 링크가 들어가면서 끼워 맞춤이 있죠. 링크가 들어가는 쪽이기 때문에 18치수의 충력 헐건 끼워 맞춤 공짜 소문자 H6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링크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끼워 맞춤된 양쪽 면과 가이드 서포터가 조립된 구멍, 그리고 끝에 쪽 구에도 거칠 길을 와이를 준 것입니다. 그리고 링크 끝쪽도 문제되면서 조립되는 부품은 없어도 다른 부분과 조립이 돼서 고정 서포터를 고정을 시키겠죠. 그래서 받아들인 쪽이기 때문에 구멍이 헐건 끼워 맞춤 공짜 H7을 준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링크가 이렇게 움직이는 마찰면이 생기기 때문에 D끝자 면까지 두 개의 구멍은 거칠 길을 Y를 준 거고요. 위쪽 면과 아래쪽 면은 거칠 길을 X를 준 것입니다. 3D로 보니 엄청 쉽죠? 자, 마지막 4번 커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버는 아주 단순하죠. 평면도에서 가로 세로 시술 역삼각형 모양이 나오게 기입을 해주시고요. 정면도에서는 부분 단면 카운트 보호 지수랑 거칠 길을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커버 이제 밑면 바닥은 슬라이드랑 마찰 면적이 있기 때문에 거칠 길을 Y를 주시면 됩니다. 부분번호의 가치 정렬 조수 이제 메인 거칠기는 전부 다 주물 제품이나 거칠기 없음을 기본으로 주시고 뒤에 사용한 거칠기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주소는 이제 가공부, 주주부, 주강부 다 기입을 해주시고요. 도시대 포지션 못대기는 1x45, 그 다음에 필렛과 라운더 값은 R3 작성해 주셔야겠죠. 그 다음 이제 일반 못대기 0.2x45 작성해줍니다. 거칠기 없음 VNG 외면 명록생 도장, 그 다음 내면 광명단 도장. 배치한 부품들이 전부 다 주물 제품이기 때문에 전부품 이렇게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는 사용한 표면 거칠기 기호들을 여러분 작성해주시면 되겠죠. 표절에는 이제 품명, 재질, 수령 작성해주시면 되는데 수령 같은 경우 이제 문제도면서 링크와 서포터가 양쪽으로 두 개가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수령을 2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재질은 이제 요동재질 구동 특성상 강도를 고려해서 주강품 SC480을 주는 것이 좋겠죠. 주강품도 여러분 주물 제품입니다. 시험에서는 뭐 GC250을 줘도 점수에서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 다음 척도는 이제 1:1 각범 삼각품을 기입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치수, 거칠기, 기하공차, 기하맞춤공차, 주소, 표제라는 빠짐없이 다 기입하셨으면 2D 다방면이 완성된가 보시면 됩니다. 인벤트 사과반 2D 다방면은 비교를 해보면 완성도 면에서는 비슷합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어떻게든 좀 더 디테일한 수정을 편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퀄리티 면에서는 이제 어떻게든 다방면이 좀 더 완성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시험 채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하신 걸로 아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요동자치 도면 해동을 해봤습니다. 2D 대만 도면은 이것이 정답이다, 이것이 무조건 맞다, 이 도면이 100점이다 이런 도면은 없습니다. 사람마다 도면을 해동하는 방식도 다르고 기준도 다르니까요. 하지만 최대한 시험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게 감점 요소가 없도록 도면을 완성하신다면 높은 점수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준비한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강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